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짧게 질문 좀 하겠어요. 3분 드세요, 저도. 장관님. 예.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같이 처벌해야 되는 거죠?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 그렇죠? 네. 그런 당연히 그렇다고 것처럼 준 사람 생각하지만 받은 사람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준 사람 대체적으로 그거죠.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처벌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형 목사 쪽은 다 배제하고 하니까 기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최재형 목사 측에서는 나를 기소하라 이렇게 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기소 의견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명품백을 나는 청탁용으로 줬다 하는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면서 그것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기소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의 수사심의회 구성원이 다 다르고 지금 수사심의회 결론에 대해서 물론 그 이유를 제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죠. 예, 없습니다. 참고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참고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명분 삼아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김건희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한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어요. 근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지금 차질이 생긴 거예요. 최재형 목사 쪽에서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해라. 이렇게 결과 나왔거든요. 검찰도 어쩌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꼴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애초에 수사심의위원회도 기소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계획표를 세워놨다면 이제 수정이 불가피한 거죠. 기소해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소해야 되는 게 맞죠. 최재형 목사의 생각도 자기 기소해서 처벌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쪽도 나도 기소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아요? 뭐 박지원 의원님은 백담사 가셔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백담사 가시기 전에 해결할 건 해결하고 외상값이 있으면 외상값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어제 결정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심의회 위원장께서 잘 말씀하신 대로 수사심의회 결론이 막 권고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사심의회 결론하고 이번에 낸 결론하고 수사팀에서 기존 증거와 법리 잘 참고해서 사건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해라. 아니다, 기소해라. 그러면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을 거면 무엇하러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합니까? 저는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법무부 장관이 더 이상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